밥값이 나방은 나방의 일종으로 스핑크스 무스 또는 호크 무스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벌새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바로 이런 밥값이 나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새는 주로 열대 지방에 살고 우리나라에는 벌새가 살지 않습니다. 밥값이 나방이 벌새로 혼동되는 것은 크기도 제법 큰데다 정지 비행을 하며 꽃의 꿀을 빨아먹는 모습이 벌새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밥값이 나방이라는 이름은 바가지를 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것으로 몸체는 마치 전투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밥값이 나방은 주로 야행성으로 밤에 움직이는데 낮에 꿀을 먹기 위해 꽃을 찾는 종류도 있답니다. 밥값이 나방의 입은 평소에는 용수철처럼 말려있다가 꽃의 꿀을 빨아먹을 때 길게 펴서 사용합니다. 또 밥값이 나방은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특수한 구조가 있어 비행능력이 뛰어난데 종류에 따라서는 무려 시속 50km로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500종 가까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50여 종이 살고 있답니다.